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자 A로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아침부터 이거 만드냐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정말 대충 영상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한테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더니 A루트가 좀 많아서 A루트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방성기가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동방성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A루트도 참 재밌는 얘기 많은데 A루트 그리고 화승인도도 참 할 얘기 많고요. 할 얘기는 참 많은데 A루트는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동방성기부터 A루트도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아마 관심들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A루트도 일단은 동방성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동방성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6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니까 페이지 수가 50개 되더라고요. 50개 맞나? 35개. 페이지 수가 35개 되더라고요. 35개라서 이거 어떻게 다 할까? 빨리빨리 할게요. 예, 빨리빨리 하고 최선을 다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한 방에 가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성기 주주분들은 특히나 들어주시고 이런 종목 어떻게 컨트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동방성기에 대해서 먼저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섹터, 현재 지금 조선업 어떤 섹터 어떤 지금 흐름인지 현재 상황 점검해 보고 그리고 동방성기의 개별 리스크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주가는 왜 이렇게 폭락했었는지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오르는 이유 뭐 이건 팩트인 것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M&A의 의문점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를까 단기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의문점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M&A 비교 사례 아주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교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궁금해하실 거 앞으로의 시나리오 예측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섹터 상황 섹터는 뭐 다들 아시죠. 조선주 지금 되게 좋습니다. 조선주들 현대비포조선 PBR 뭐 0.5 받던 게 1.5 이상 받아버렸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지금 다 좋습니다. 이거는 현대비포조선인데요. 현대비포조선이 PBR 뭐 1.0도 받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1.4까지 왔고요. 주가도 한 3배 올랐나요? 예. 뭐 한 3만원에서 거의 한 9만원까지 한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수주 증가인 거죠. 그래서 조선주 대장인 현대비포조선을 보면 조선주들이 지금 상당히 급등을 했고 도크가 꽉 찼습니다. 드디어 도크를 꽉 찼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를 만들면 2년이 넘게 걸립니다. 도크가 꽉 차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에 도크가 비었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한 게 문제예요.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은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실적은 안 나올 것 같고 그 수주 증가에서 기대감이 올랐는데 아마 실적 보고 실망감에 주가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 수주하는 것들은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조선업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면 많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애널리스트 레포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면 IMO 2030, 2050 찾아보시면 조선주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면 뭐 2023년부터는 무조건 올 것이다. 빠르면 내년부터도 올 것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아주 좋을 것 같고 조선주에서 시총이 낮은 종목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첫 번째 동방성기를 2000원 고대에서 투자했던 아이디어였는데 갑자기 1승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약간 주가가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
저 리스크를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받았고요. 작년에. 그래서 관리 종목이 지정되었습니다. 관리 종목에서 이제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면 상장 폐지 실질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종목이 1분기에도 3월 1일부터 3월까지 실적이 마이너스 3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갈려다가 다시 쭉 2,000원으로 다시 한 2,200원까지 갔다가 실적 나오자마자 2,000원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 1승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적자를 면하려면 최대 고객사 현대미포 조선이 중요합니다. 현대미포 조선이 가격을 올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회사 측 얘기로는 꽤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동방성기는 뭐 아시다시피 파이프스풀 업체입니다. 파이프스풀은 뭐냐 하면 뭐 배관 같은 거죠. 이 조선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산이 322억, 부채가 46억의 안정적인 재무를 갖고 있고, 2020년 매출이 215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을 시현을 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주거래처가 현대미포 조선이고요. 그 외에도 뭐 오리엔탈 마린텍, 세진중공업, 좀 이따 나올 1승과 같은 이런 곳이 거래처입니다. 지금 리스크는 이 회사가 과연 올해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아야지 조선 슈퍼사이클에서 상승을 할수 있는데,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연 230억입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커버를 하고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려면 매출을 300억을 만들어야 돼요. 300억을 만들려면 이제 요 2016년이나 요 때가 되는 거죠. 요 때가 된다면 영업이익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흑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자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왔기 때문에 회사가 이경인데, 매출이 300억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갑 업체에다 거래처에다가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1분기 현재는 지금 매출이 417억 나왔는데, 47억 트랙으로 가면 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매출액이 늘어야 됩니다. 아마 60억, 80억 이렇게 늘어줘야 돼요. 계속 분기로 갈수록. 그렇게 돼야 가능한 거고,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좋게 봤던 거는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2009년, 8년, 9년, 10년, 요때, 11년, 요때, 매출이 한 600억을 갈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최소 영업이익은 최소한 52억 이상부터 뭐 100억까지 간다 그러면 영업이익 100억 하고 PER 30배 받으면 시총은 3천억이니까 아, 10배도 갈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근데 경쟁사를 보니까 경쟁사들은 세영 ENG라는 업체가 있는데 뭐 비슷하게 이렇게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영 ENG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매출은 흑자를 만들었어요. 230억에 영업이익 8억. 비상장사고요. 그리고 성광이라는 업체도 있는데 성광도 2020년도에 이렇게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8억. 그전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성광도 흑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동방성기가 적자를 만든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동방성기는 매출이 215억에 마이너스 13억. 나머지 업체 비상장사 애들은 이렇게 매출도 230억. 나쁘지 않고 이익도 8억, 8억. 왜 상장사인 동방성기만 적자일까? 한번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상장사가 가장 좋은 회사인데, 그 업종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상장사인데, 상장사가 적자이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조선업이 안 좋아서 경쟁 업체들이 많이들 사실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 올 때, 동방성기 혼자 승자 독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리스크는 주가가 지금 단기에 100% 올랐다. 이것도 한 가지 리스크고요. 그래서 리스크는 몇 가지가 리스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1승이라는 곳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1승에서 한 14%, 13.86%를 매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동방성기가 반격을 했습니다. 동방성기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부터는 의문의 기타 법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승은 이때죠, 이때. 녹색깔. 그때 5월 17일부터 5월 20일 날 13% 매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2,200원이고요. 그때 13.86 지분 공시를 했고, 신규 보고 단순 투자로 보유 목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승이 9.6%고, 윤지원, 성하역, 특별 관계자로 윤지원, 성하역이 들어왔는데, 윤지원은 1승의 대표고요. 성하역은 이제 친인척으로 보여져요. 세진중공업을 보면 세진중공업의 회장이 윤종국 회장이 있고, 윤지원은 세진중공업에서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85년생인데 전무예요, 벌써. 벌써 임원이에요. 아주 금수저인 거죠. 85년생이면 몇 살이죠? 36인가? 뭐 37? 예. 금수저 출신입니다. 세진중공업, 아까 보여드렸던 동방성기의 갑 중에 하나인 세진중공업의 전무를 맡고 있고, 세진중공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윤지원은 세진중공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1승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종국 회장이 지분을 잘 넘겨서 윤지원 씨가 최대 주주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하역, 아까 이 사람은 현재 세진중공업의 뭐 부장이라는데 1승의 감사도 맡고 있고, 나이도 이 친구도 나이가 젊은데 중요 요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친인척이 아닌가 그 생각이고, 아마 친인척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특별 관계자로 묶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개인 돈으로 샀고, 1승에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총 13.86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최대 주주 측에서 매수를 또 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는 1승이 매수를 했고요. 1승이 매수하고 나서 바로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어요. 아, 참 재밌는 상황이죠. 최대주 측에서는 요 녹색 칸에서 매수를 했는데, 한1.8% 정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매수 단가는 2,700원 정도이고요. 평균 단가. 최대주 측에서는 누가 매수를 했느냐. 보시다시피, 이제 김하윤이라는 주주와 이봉남이라는 분이 매수를 했는데, 김하윤은 누구냐 하면, 자녀로 보여지고요. 이봉남, 이분은 와이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하윤, 이분 보시면, 회사의 동방성기의 사내 이사죠. 마찬가지로 84년생, 뭐 사내 임원이에요. 특수관계인이고, 제가 볼 때는 자녀로 보여지고, 김성호 대표의 자녀로 보여지고, 이봉남, 이분은 예전에, 2020년 이전에 동방성기의 사내 이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와이프 아니면 이분도 뭐 친인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대주주 전에는 1승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때는 또 최대주주가 매수를 했고, 얼마 차이를 두지 않고, 그래서 최대주주까지 매수를 하니까 아주 이제 시장에서, 야, 이거 경쟁하는구나. 예, 이렇게 또 아주 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최대주주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부터는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6월 1일부터 85만 주, 그러니까 6%를 매수를 했어요. 6%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과연 누구일까? 그러니까 1승일 수도 있고, 1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승이라면, 이제, 원래는 5-9일 안에 지분 변동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뭐 그거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승일 수도 있고 1승이 아닌 다른 기타 법인이 매수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 부분.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거든요. 예,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이 13%라는 지분을 3거래일 만에 확보를 할 수가 있었지? 보통은 지분 2%만 늘려도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한 이틀 만에 160만 주를 샀습니다. 160만 주면요, 12%예요, 12%. 12% 매수했는데 주가가 고작 15%?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량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한 사람은 누구이냐? 12% 매수했는데 주가가 겨우 15%?
5%밖에 상승을 안 했다? 이거 되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5% 매수하면 주가가 한 30, 40%는 쉽게 갑니다. 6월 1일부터 기타 법인이 겨우 6% 매수했는데 주가가 42% 상승했습니다. 예, 요 기간에 6% 매수했는데. 근데 12%라는 엄청난 물량을 매수했는데 겨우 5%, 15%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 매도한 사람은 제가 이때 보여드렸지만 이때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엄청난 양의 개인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팔 수 있는 개인이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봤더니 바로 서준원이라는 이 슈퍼 개미가 매도를 한 거죠. 그럼 서준원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2008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동방성기가 IPO 하기 전부터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 아니면 이 동방성기와 관련이 높은 분입니다. 이분은 찾아봤더니 오리엔탈 전공 서종석 회장의 아들인 거죠. 서준원 씨는 그러니까 오리엔탈 전공 회장의 아들이고 오리엔탈 정밀기계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선박에 대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인 거죠. 이 전문가가 지금 조선업 좋아지고 슈퍼사이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13년간 보유한 주식을 이 낮은 가격에 던졌다? 13년간 매도 안 했는데 고점에서도 매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싼 가격에 던졌다? 아니 이렇게 비싼 가격이 많았을 때 좋은 가격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은 가격이 많이 왔었는데 왜 하필 이 최저점에 던졌냐 이거예요 제 말은. 왜 하필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이 가격에 던졌겠느냐 이 부분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조선업에서 몇 년을 근무한 전문가인데 2010년 기준으로 13년이면 지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25년을 조선업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인데 지금 던진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이 있다. 주가가 상승했는데 단기간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주가와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 너니? 너니? 자, 그러면 이제 M&A 비교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적대적 M&A 다 드러났어요. 뉴스가 안 나왔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알죠.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M&A 비슷하게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적대적 M&A는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리고 적대적 M&A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주주의 꽃놀이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딱딱한가요? 너무 지루한가요? 좀만 참으세요. 예, 좀만 참으면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섯 페이지만 끝납니다. 자, 먼저 금호석유. 최근에 이제 M&A 이슈가 있었던 금호석유인데, 뭐 금호석유 다들 아시죠? 뭐 뉴스에 보셨겠지만, 금호석유도 결국은 M&A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한진칼도 뭐 노이즈는 되게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색 칸을 보여드린 거는 이 시작점을 보여드린 거고요. 엔드 부분은 뭐 좀 흐지부지하긴 한데 예, 어쨌든 M&A가 터지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했다. 마찬가지로 한진칼도 M&A가 터지고 나서 아마 이때쯤인 것 같은데 주가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M&A는 이제 소보린 사태였죠. 그때 2003년 뭐 이때 당시에 소보린이 SK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한 5천원대 매입을 하고 SK를 압박을 막 했죠. 그래서 뭐 주총까지 가고 SK도 막 지분을 늘리고 그런 노이즈가 되게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소보리는 SK를 예,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한 10배 오른 5만 막 2700원 이때 지분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되게 장기간 한 2년간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10배 주가는 올리고 엑시탄 아주 소보린으로 볼 때는 훌륭한 투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중에서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투자해서 잘 기억을 하는 종목인데 한신기계도 스털링 그레이스가 2006년 1월 초에 최초 5% 지분 공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분을 계속 늘려서 15%인가 16%까지
이 지분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만 보면 2019년도 7월 달에 이때쯤이겠죠. 예, 매도를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스털링은 별로 번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보통 지분 매수 공시를 하잖아요. 근데 지분 매수 공시를 하기 전에 주가가 이미 올랐죠. 오르는 과정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작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한 다음에 5% 지분 공시를 하고 대적 M&A 막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라요. 오르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사실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주식을 팔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고 느는 상황에서 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대량 매도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매도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M&A는 이런 식이에요. 이 둘이서 싸우는 구도로 만들어 놓고 다른 쪽에서 차명 계좌나 지분을 숨긴 그런 지분을 뭐 한 4% 정도 갖고 있으면 공시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5% 밑으로 맞추는 다음에 한 4%, 3%, 4% 대에서 여러 개 계좌로 매수를 해놓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때려버리고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애들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 얘네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면 차명 계좌를 다 매도를 하고 나면 걔네들도 매도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돈 번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엄청 많이 번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나리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시나리오 궁금해하실 것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거는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투자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들 되었더라.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거고 Nope. 이거를 너무 100%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 확률적으로는 이런 테크를 많이 타더라.